같이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9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달리기 어떻게 하는 거지? 달리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하던 스토리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아까 어디까지 했지? 그 3대공이 이제 3악 새 대악마가 저기 거길로 쫓겨납니다. 성역으로 쫓겨나는데 이제 인간 세상이죠, 쉽게 말해서. 아니야, 잠깐 기다려봐.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는데, 야, 이거 어디로 나가? 밖으로, 잠깐만. 이거, 아이가 아이템 창 키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티리엘이, 그, 네팔렘이라는 그, 나중에는 인간이 되죠. 그 존재들을, 사랑을 해서 티리엘이 이제 그샘 대악마를 막으러 갑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생추어리로 막으러 가는데, 네, 그거를 네팔렘들의 네팔렘 중에서도 비밀 결사단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악마들을 막는 비밀 결사단이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깡패라고. 그 존재가 바로 그 호라드림이라는 그런 비밀 결사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네, 기다려봐요. 아, 법사라고. 요요요요 해골. 오, 해골이 나오네. 막오 좋았어. 아, 소환수 좋아해. 야, 거상하는 느낌 드는데. 호라드림이라는 고 이제 고 단체가 같이 결성을 해서 그 악마들을 새 악마를 결국은 물리치게 돼요. 한 마리밖에 안 나오니? 한 마리밖에 안 나오네. 결국은 물리치는데 이제 그새 악마를 봉인시킵니다, 각각. 디아블로는 칸두라스 왕국의 어느 외딴 섬에 봉인을 하고, 그다음에 바알은 저기 탈라샤의 무덤에 봉인을 합니다. 탈라샤가 호라드림이라는 조직의 수장이었어요, 원래. 대빵이었는데 그 무덤에 봉인을 해요. 탈라샤가 이제 싸우다 죽었겠죠, 바알이랑. 이제 봉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피스토 같은 경우는 자카룸의 사원에 봉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디아블로 2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카룸의 사원이 액트 3죠. 액트 3에 보시면은 자카룸의 사원인데 거기다 이제 봉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세 명의 악마를 소울스톤에 봉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칸두라스 왕국에 봉인된 디아블로의 소울스톤이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오, 얘 레벨 업됐어. 좋았어. 새로운 음료치. 아, 이거는 얘는 그러면은 에너지를 찍어. 야야, 피 달잖아. 에너지를 찍어야겠지. 쏠레레레. 야야야, 아파 아파 아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사냥하면서 얘기하기 힘드네. 그 디아블로가 봉인된 그 소울스톤이 있는 그 자리, 그 칸두라스 왕국의 외딴 섬이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호라드림 사원이 세워져요. 그 호라드림 사원이 있는 그 마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티리스트럼이라는, 부터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티리스트럼이라는 그 마을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 자리에 레오릭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레오릭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 처음에는 굉장한 성군이었어요, 레오릭이. 성군이었는데 시간이 이제 또 지나요. 또 지나는데 그러면서 그 왕이 디아블로의 무수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뭐 여기 쓰는 스킬이 없어. 잠깐만. 야뭐 쓰는, 야, 스킬이 이거 하나니? 아이, 괜히 얘했네. 아이, 누가 얘하라 그랬어. 아이씨, 쓰는 스킬이 없어. 레오릭 왕이 그 디아블로의 무수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소울스톤 안에 갇힌 디아블로가 막 레오리 왕을 타락시키려고 많이 막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굴하지 않고 있다가 그 레오리 왕의 수하에 라자루스라는 대주교가 또 있죠. 라자루스라는 대주교가 스킬 찍어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야,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다 있구나, 저주. 아, 오케이 오케이. 티스. 오래 하실 거. 아니 아니 아니, 한 30분 정도 하루에. 꾸준히 뭐 처음. 야, 이게, 아, 이게 이 스킬이구나. 아니야, 트리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루에 30분씩 프리뷰 형식으로.
아무튼간에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 라자루스라는 대주교 아래 그 레오리광의 수하에 있던 대주교를 디아블로가 꼬셔내요. 처음에 이제 스텝 만화 빼고 빼고 주세요. 스텝 만화 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그 오케이 웨이포인트. 레오리 왕이 그 이제 자기가 왕국을 만들면서 호라드림 대성당을 다시 그 호라드림 사원을 대성당으로 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역사에 있어 종교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종교를 삼아야겠다 하면서 그 호라드림 사원을 대성당으로 다시 건축 레벨업 좋았어. 만화 주면 안 된다고? 남겨둘게. 오케이. 재건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디아블로의 소울스톤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라다루스라는 대주교가 그걸 이제 욕심을 품고 디아블로의 소울스톤을 깨려고 가지려고 하다가 디아블로한테 걸려가지고 타락이 되죠. 그 오야 나 진짜 어렵네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하면서 하려니까는 힘들구나. 여러분 잠깐만 게임에 집중 좀 할게. 그 라자루스라는 이제 대주교가 타락을 해서 레오리 광이 너무나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자 내가 왜 대체 내 왕국을 디아블로한테 넘겨줘야 되느냐. 내 거야 이러면서 넘겨주지 않으니까 디아블로가 라자루스 대주교한테 시켜서 대주교한테 시켜서 그 레오리광의 아들 알브 히레드 왕자를 납치를 시키라고 시켜요 라자루스한테. 결국 레오리광은 미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 데노브 이불이다. 야 여기 있다. 야 좋았어. 퀘스트. 퀘스트가 없는데. 야 이 퀘스트 누구한테 받니? 야 타운 포탈 열어봐. 포탈 잠깐만요. 이 퀘스트는 받아가야지. 오요요요 몽둥이 말고. 야 도끼 있다. 도끼 퀘스트. 나는 아키러스. 좋았어. 고의사자래네요. 아무튼 이제 그 아들이 납치당한 레오리 왕이 결국 타락을 해서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리고 막 미친 짓을 하니까 그 부하가 보다 못한 부하가 죽여요 레오리 왕을. 로그 데노브 이브를 찾으시오. 오케이. 여기로 이동을 해서 오케이. 대내에 있는 모든 몬스터를 없애야 한다. 다 죽여보자. 그러면서 잠깐만. 레오리강이 미치고 레오리강이 결국 부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디아블로에 의해서 디아블로의 그 디아블로 1에 보면은 하실 때 디아블로 1은 이렇게 디아블로 2처럼 장대한 맵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을 안에 던전이 있어요. 디아블로 1에 보시면은 던전이 있는데 그 던전을 탐험하는데 그 던전 꼭대기 최하층 안에 디아블로가 이제 있고 그 중간 보스로서 해골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바로 레오리 왕이에요. 처음에 굉장히 성군이었는데 디아블로 이 개놈 새끼가 이걸 타락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그 시점에 바로 디아블로 1 주인공이 그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잼이어서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개가 이제 디아블로 1의 배경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해서 디아블로를 죽이게 되는데 디아블로를 죽이면 야 왜 이렇게 세니? 좋았어. 버클러 방패. 야 방패 차봐. 야 방패 찼어. 디아블로를 죽이게 되면 엔딩이 나오는데 그 엔딩에서 보시면은 그 플레이어가 그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마지막에 디아블로의 소울스톤을 자신의 머리에 박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온다. 야 왜 계속 살려? 나도 봐. 야씨 이거 컬렌셔먼 건방지구만. 뭐 어디 계속 살리고 있어 건방진 놈이. 막는데 본인의 이마에다 소울스톤을 박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위험하다. 이 힘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내 이마에다 이걸 박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디아블로의 그 계책이었죠. 본인의 이마에 박아 넣는 거기까지가 이제 디아블로의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디아블로 2의
스토리가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 이제 디아블로로 변한 그 디아블로 1의 주인공이 그 이제 이 마을, 이 트리스트럼을 떠나면서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요. 본인의 잠든 나머지 두 형제를 찾기 위해서 메피스토와 바알이 탈라샤의 무덤과 여기 자카르메 사원에 봉인돼 있었잖아. 얘를 먼저 죽여야겠구나. 얘가 자꾸 살려내 애들을. 이제 고길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면서 한 남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게 바로 그 아까 2의 동영상 처음에 보셨던 막 벌벌대던 그 남자애 있죠. 아, 우리 무만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남자 있죠. 그 남자가 바로 마리우스라는 존재인데, 마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인데, 그 디아블로가 출발할 때 쫄딱으로 데리고, 야, 왜 이렇게 세니? 디아블로 2, 방송을. 잠깐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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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너무 세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레어템 나왔어. 오! 오, 뭐야. 아, 이 식별 알람 말, 아, 이거구나. 식별 스크롤. 어, 라이트닝 저항력? 좋았어. 어. 클럽. 야! 몽둥이! 야, 도끼 버려. 야, 도끼 버려! 필요 없어. 야, 세, 오, 요, 요, 라이트닝 나가 있어. 좋았어. 야, 라이트닝. 아무튼, 이제, 그, 동방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쫄따구 데려왔는데, 그 마리우스라는 남자입니다. 이제 마리우스가 아까 디아블로 그 처음 2 오프닝 영상에서 보셨다. 아까 보신 그 오프닝 영상에서, 이거 왜 캐스트가 클리어가 안 되니? 라크 들어가라. 아까 거기에서 보셨던 그 남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왜 데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티리얼이 방문하면서 디아블로2가 시작되는데, 이제 디아블로가 자신의 형제들을 깨우러 동방으로 떠나면서 거기에다가 관문에다가 저기 그 악마 4대공 중에 하나였던 안다리엘을 세워놓습니다. 안다리엘을 세워놔서 그게 바로 디아블로2의 액트 1이 되는 거죠. 야 잠깐만. 아니야, 이 싱글플레이, 싱글플레이. 맛만 보려고 프리뷰 형식으로. 지금 새로 진행하는 컨텐츠 이게 괜찮은지. 야, 퀘스트 몽 떴는데? 남아있는 모습 네 마리? 무슨 네 마리?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잡았잖아 지금. 야, 다 잡았잖아. 오이씨. 위쪽에? 어디? 아, 이쪽인가? 이쪽이야? 아닌데? 다 갔는데? 오,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스태미나 다 되니까. 아, 이거 스태미나 시스템도 있구나. 얘 맞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플레이할 때 스태미나 시스템도 있었어. 맞아. 아, 나 이런 씨. 나 좀 책 사줘야겠다. 새로운 능력치. 능력치 못 찍어야 되는데, 이거. 만화 찍으면 안 돼? 야, 만화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위로. 위로요? 새로운 스킬, 잠깐만요. 본 아머. 근접전에서 적의 공격 데미지를 흡수하는 뼈로 된 보호막. 뼈로 된 저주. 마법을 제외한 공격에 대한 데미지를 증가. 야, 얘 마법사 아니야? 마법사인데 왜 마법을 제외한 공격이 데미지가 증가했는데. 오, 스켈레톤 소환. 좋았어. 스켈레톤. 레이즈 스켈레톤 배웠고요. 스켈레톤 마스터리.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얘 소환해서 싸우는 애구나. 소환. 야. 오, 야, 야, 세졌어. 오케이. 이렇게 됐어. 아, 시체 있어야 돼. 아, 시체가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아, 여기 네 마리. 딱 네 마리. 오케이. 아이, 겟, 겟, 겟. 네 마리 겟. 오, 야, 빛이 들어오고 있어. 이제 마을로 가죠. 컴퓨터 열고 마을로 가서. 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논바사이님 반갑고요. 오케이. 어, 퀘스트 완료.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 퀘스트를 따라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맞죠? 퀘스트를 요러면서. 디아3가 사람들 더 올 텐데. 아, 사람이랑 상관없어. 한번 새로운 그거를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콜드플레인 북은 베리얼 그라운드에서 블러드레이븐을 찾으시오. 스킬 하나 찍을 수 있다고? 오케이.
하나 생겼다. 저주. 저주까지 해볼까요? 저주까지 다 찍어. 여기에서 티스 오른쪽에 놓고 포션을 조금 넣을까? 봅시다. 아, 뭐 잡캐야. 그런 거 없어. 내가 열심히. 야, 이거 나 전에 뭐 이거 지정하는 거 있었는데? F1번. 아, 있구나. 2번. 됐어. 홀드플레인으로 가서 퀘스트. 북은 베리얼 그라운드에서 블러드 레이븐이라고 뭐가 있나 보네요. 저주죠. 오야, 세졌어. 덤벼 이 자식들아. 야, 해골 소환 한 마리 더. 안 돼? 야, 왜안 되니? 야, 해골 나와봐. 야, 용병 나와봐. 평타가 더센것 같대. 미치겠네. 야니야, 야, 얘들아, 가자. 야, 스켈레톤 가자. 평타가 더 센것 같다는 요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순 없잖아. 가자. 아니, 만화 찍고 싶은데. 만화 찍어, 그냥. 됐어. 만화 찍어. 만화 줬잖아. 됐어. 만화 많이 쓸수 있어. 좋았어. 됐어. 필요 없어, 다. 그냥 하는 거야. 남자가 뭐 필요해? 게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블러드 레이븐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길게 할게 아니야, 이거를. 내가 길게 할게 아니고, 액트 1이나 이렇게 깨면은 또딴 게임 할 거야. 이거 지능이 에너지 아니에요? 지능이 에너지인 것 같아. 야, 여기 애들이 너무 많은데. 게임에는 공략 같은 게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좋았어. 아니, 어차피 액트 1만 깰 거야, 이거. 이거 공포 게임이야. 빙고야, 공포 게임은 아니고 디아블로라는 게임이야. 전에 내가 말했던 그 게임. 튀기는 공포스러워. 공포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공포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아니, 아까 빙고양 스토리 설명할 때안 들어와가지고. 오, 보석. 사금 루비. 야, 저거 현실에다 팔면 얼마죠? 짱인데? 아, 조폭네크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스켈레톤 새로 하나 뽑고. 아까 스토리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좀 아쉽다. 블러드 레이븐을 찾으라는데, 블러드 레이븐 찾으라. 그러니까 블러드 레이븐을 찾으라는데, 블러드 레이븐이 안 보이네. 오, 야, 봐. 오케이. 쇼소드. 이게 레어, 지금 노란색 아이템이 레어 아이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이게. 이거 뭐야? 캐링스톤? 아파. 잘못했어. 아, 이게 인조보석급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인조보석급이라서. 현금으로 6만원 정도면 적다. 지금 나 6만원 주신 거야, 땅바닥에서, 여러분들. 내일 몇 개나 더 먹나 볼까?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야, 봐봐, 야, 씨! 자식아. 건방진 놈들 저. 아, 여기 아니잖아. 아, 포탈 없어. 포탈 없어. 뛰어가야 돼. 쉣. 재접수 가라. 아니야, 재접수까지는 괜찮아. 포탈 없어. 제기랄. 괜찮아요. 괜찮아. 야. 오케이. 형님, 알겠습니다.
고양이 마리오 고양이 마리오 하듯이 한다고? 네가 해봐 임마.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야. 이게 디아블로 2가 아무나 하는 게임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아블로 2가 아무나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 이게 이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다 같이. 저 좋았어. 스켈레톤 소환. 스켈레톤 소환도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지, 이게.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공격. F3번. 티스 F3번. 야, F3번. 아이, 우리 모량님 들어가세요, 형님. 아, 디아3. 디아3도, 좋죠. 저주. 야, 오케이. 오, 집이 불에 타고 있어. 분위기 있어. 좋았어. 디아3, 아, 디아3 지금 하고 있어요. 디아3 있어. 다 있어. CD고 뭐고 다 있어. 디아3도 방송해줄게,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일주일만 해보고. 이거 하루하고 치울 순 없지. 아, 둘러싸이기. 오, 깜짝이야. 우리 뭐랑 들어가세요, 형님. 야, 스켈레톤 저거 쓸모가 없네, 저거. 일을 안 해, 얘가. 소환해놔도 뭐 쓰잘데기도 없고. 용병 고용 안 되나요? 모르겠어. 용병 고용이 뭐야. 잠깐만. 야, 그 블러드레이븐인지 어딨니? 글러브. 오, 좋았어. 글러브 먹었어요. 야, 포션은 못 먹네. 이거 쓰레기 다 버려. 이케 게임은 궁수 고용함 좋은데? 좋았어. 오케이. Too many empty graves. 야, 야, 새로운 맵으로 왔는데? 지금? 야, 맵이 새로운데? 좋았어. 맵이 새롭다. 하나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티끌모아 태산이라 그런 몰라요 그런 거. 몰라. 나 유리할 때만 티끌모아 태산이야. 그런 거 없어. 아, 여기 들어가면 돼? 오케이, 찾았어. 야, 역시. 게임을 한번 하면 뭐 마스터를 하는구만. 오, 야, 찾았어. 오, 야, 좀 색다른데? 프레스방님 반갑고. 오, 색달라. 좋았어. 야, 저주. 저주 넣어봐. 저주. 저주 넣으라고. 야, 스켈레톤 어딨어? 나와 스켈레톤. 오케이, 소환. 야, 몹이 너무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세니? 아, 얘만 죽여야겠다. 와, 체력 봐. 대박이야. 야, 때려. 그냥 칼로 때리자. 이거 센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깨져? 끌어낼까, 좀? 밖으로? 야, 이거 어렵다. 아니, 크립트로 이동. 너무 어려운데? 아이씨, 또 나왔네.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게 저주를. 적이 입는 데미지 증가. 좋았어. 얘한테 저주를 좀 걸고. 오, 걸렸어, 저주. 내 깨나 못 깨나 봐봐. 내 깬다니까, 이거? 깨나 못 깨나 한번 봐봐. 아, 못 깨네요. 제기랄. 아이씨. Hello. 아이씨. 괜히, 아, 누가 네크로맨서 하라 그랬어. 아, 누가 네크로맨서 하라 그랬어. 바바리안 한다 그랬잖아, 내가. 누가 네크로맨서 하라 그랬어. 내 아이템. 내어 무기 어딨어? 아! 내걸 내어 무기 없어졌어. 아, 시체 있다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삭제하고 딴거 해야겠다.
여기까지 하죠. 빡치네요. 님이랄.